와, 날씨 너무 좋네요. 저는 오늘 어디로 갈까요? 3.1절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오전에 라디오 하고 휴일인데 왜 이렇게 바쁜 거죠? 지금 되게 기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답니다. 바로 크리스찬 지멀맨이 왜 쇼팽 콩쿠르에 입상한 그분? 아, 그분이 드디어 한국을 오셔가지고 오늘부터 서울 독주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아직 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연주자들에 대한 격리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격리를 무릅쓰고라도 오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일주일간 격리를 하고 자기 피아노까지 가지고 지금 들어오셔서 3월 1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일요일날 3월 6일날 롯데콘서트홀에서 지금 독주회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전국 투어하거든요. 프로그램은 바흐의 파르티타 1, 2번 그리고 브람스 인터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팽의 소나타 3번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저 정말 정말 뭐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쯔모마 연주를 본지는 굉장히 기대되는데, 여러분 제가 끝나고 다시 연주 리뷰로 오겠습니다. 그럼 이따 또 만나요. 빠이. 쇼팽 콩쿠르 하면은 왜 조성진이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지멀만은 18살 때 쇼팽 콩쿠르에 우승을 했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한국에 내한을 했다가 지금 3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찾은 거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지금 팬층이 이렇게 롯데콘서트홀에 모여서 지멀만의 연주를 듣기 위해 있네요. 보고 나왔는데 파르티타 바의 파르티타 1번이랑 2번을 연주를 했거든요. 저 첫 음에서 눈물 나올 뻔했어요. 첫 음이 정말 너무 그 첫 음 1번의 B플랫 딱 연주하는데 너무 가슴이 탁 뭉클해지면서, 아, 내가 지금 라이프치히의 어떤 스테인글래스를 향해 이렇게 통해서 비추는 햇살 안에서 그의 음악을, 마크의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사라방대에서 너무 서글프면서 애잔하면서 진짜 숨죽이게 만드는 너무너무 고요한 그런 잔향으로 약간 찌물만의 바흐, 여운의 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던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파르티타는 상대적으로 1번에 비해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조성 자체도 C마이너로 좀 어두운 거고, 아까 좀 따뜻한 느낌의 1번이었다면 지금 좀 해질녘 저녁에 교회에서 듣는 듯한 2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색채를 담고 있는데 드라마틱하면서도 음악이 막 요동치면서도 아주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정말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뤄낸 찌멀만의 파르티타 2번이었죠. 하이 소예님들, 드디어 찌멀만의 서울에서의 첫 독주회가 끝났습니다. 지금 1부에 이어서 2부는 첫 곡으로 브람스 인터메츠 작품 117, 그 다음에 쇼팽 소나타 3번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뭐 브람스의 그런 애틋한 마음, 애잔한 마음,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눈물을 자꾸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의 음악에도 있지만 그 톤이 진짜 너무 잔잔한데 내 마음을 막 흔드는 거야. 그리고 쇼팽 소나타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단 너무 능수능란하고 진짜 쇼팽 스페셜리스트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몰입되게 만드는 아주 멋있고 훌륭한 연주, 진짜 너무 좋았고요. 백발의 할아버지로 서울을 찾은, 한국을 찾은 크리스찬 지멀맨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샤프한 모습의 그런 청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앵콜로 찌마노프스키의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찌마노프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탄생한 폴란드 작곡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찌멀만이 찌마노프스키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앙코를 마치더라고요. 내일 찌멀만이 찌마노프스키의 작품들을 또 프로그램이 살짝 바뀌면서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크리스찬 찌멀만 쇼팽의 대가 한국을 찾아줘서 너무 감동이었고, 또 그의 음악을 이렇게 수많은 관중들이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에 제가 사실 되게 뿌듯했답니다. 아, 우리나라 이렇게 클래식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요.
말았나? 아무튼 저는 또 다른 클래식 음악회 리뷰로 다음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